목요일 저녁 7시 36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요,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응한 종목 잠깐 밴드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종가매매 종목 대우부품으로 우리가 대응했는데요. 이 대우부품 종가매매 2유형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종가매매 2유형인데요. 이 대우부품, 요즘 자동차 관련해서 또이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한 주인데요.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산업부에서 미래 자동차에 관련된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문재인이 계속해가지고 이러한 그 수소차 관련 뉴스들이 뜨고 있습니다. 바이든 관련해가지고 수소차,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러한 그 친환경 관련,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그 강세에 있는데요. 현대차, 약진과 함께 이런 대우부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이익 실현하고 나오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종가 무렵이고, 여기가 종가 무렵이고요. 그 이후로 오늘 살짝 빠졌습니다. 오늘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어제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0.8%, 또 코스닥이 마이너스 거의 2%에 가까운 이러한 그 하락이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3%를 넘는 하락에서 그나마 장 마칠 때까지 조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고 있는 건데, 대우부품, 이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대우부품이 일봉상에서 보시면요, 아직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가시는 분 중에는 지금 요 윗거리에서 수익을 아직 못 내고 나오신 분들은요, 조금 더 들고 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여력이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지금 홀딩해서 혹시 가져가시는 분은, 우리 제자분들은 거의 다 대우부품 수익 내고 나왔고요. 못 나오신 분 있으면은 이 대우부품 홀딩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늘 종목 중에는 아침에 우리가 시초가를 DK락으로 이렇게 대응했어요. 이 DK락 잠깐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K락, 연일 지금 강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DK락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침에 살짝 이 부분에서 아침 시초가로 얘기 드렸는데, 요 10분 사이에서 수익 낸 분도 있고요. 계속 가져가신 분은 물론 마지막에 동시호가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흐름들은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 DK락도 역시 어제 부품, 대우부품과 관련해가지고 수소차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차 산업의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가지고 이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그 수소차 핵심 협력사 DK락입니다. 오늘 흐름 아주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흐름은 이렇게 상승 곡선을 쭉 보이고 있는 DK락이에요. 저희가 이 DK락 갖고 아침에 수익을 내고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니온제약 아주 극적인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이 한국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제 이어가지고 이런 그 뉴욕에서의 존슨앤존슨 치료제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임상 시험이 중단되는 바람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한국 유니온제약 우리가 매수한 자리가 6인데요. 이 이상을 갖다가 윗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테크닉들도 있고요. 이 흐름,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거래량의 흐름 같은 거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은요, 이런 그 험악하게 내려가던 어제 DK락 정말 많이 내려갔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계속해서 제가 어제 그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 종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아주 급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살짝 갭상승해가지고 그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마지막에 사신 분보다는요, 핫이슈로 이렇게 대응하고 시초가로 대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큰 상승이 있었던 그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유니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르게 하루 만에 그냥 반등이 나와가지고요, 그대로 수익을 실현했는데, 트럼프가 코로나19 혈창, 덱사메타손 이러한 처방 때문에 관계해가지고 한국 유니온 제약이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트럼프의 그 음성 판정과 함께 또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그 한국 유니온 제약 우리 홀딩해가지고 하루 만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골드 퍼시픽 이틀째 가져갔고요. 저도 일부 가져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물타기를 해가지고요. 평단을 좀 낮춘 상태에서 오늘 여러 차례 아주 그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또 2시 30분에 2,250원까지 올랐는데 살짝 빠지긴 했지만은 또 연이어가지고 이 골드 퍼시픽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과 또 렘데시빌보다 50배 정도 효능을 더 갖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해가지고 해외 진출 기대감 때문에 무려 50배입니다. 그래서 50배에 달하는 이러한 그 치료 효과가 있는 물질을 갖다가 또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여력을 갖고 있는 회사, 한국 유니온과 골드 퍼시픽 두 회사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국영 GNM 오늘 하루 종일 대응했습니다. 아침 핫이슈하고 또 그리고 국영 GNM을 갖고 종가 매매 일회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바로 또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홀딩에서 저도 일부 가져가고 있는데 내일 더 대응해가지고요.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죠.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하고요. 전체적인 이 수급선도 이런 그 박스권에서 평평하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일봉상의 국영 GNM을 보셔도요. 이 태양광과 관련합니다. 바이든의 이런 그 대선 주자 지금 그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오늘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서는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런 분석을 좀할 건데요. 여기 보시는 이 국영 GNM 바로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상승을 하고 내일까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장에서 오늘 이렇게 빠졌던 이유, 이런 전반적인 지금 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그 잠깐 뉴스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승인을 받고 프랑스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부산에서 또 확진자가 늘고 세 자릿수 코로나 확진자가 늘므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 지수 굉장히 빠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코스피 코스닥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그 흐름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두 번째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에피바 코로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파리 등 9개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정선미 기자가 전합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인 1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두 번째 자체 개발 백신 에피바 코로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두 번째 백신 역시 첫 번째 백신처럼 3상 임상 시험을 건너뛰었기에 효능과 안전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Центр Вектор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 сегодня вторую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Эпивак Корона. 프랑스는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파리 등 9개 도시를 대상으로 야간 통행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Si pendant 6 semaines nous tenons ce couvre-feu, on est collectivement responsable justement de
d'un engagement collectif de réduction de ces contacts, à ce moment-là, nous pensons que nous pourrons progressivement réouvrir. 영국 북아일랜드도 식당 포장 영업만 가능하게 하는 미니 봉쇄 조치,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하루 5만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가을 재유행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소규모 가정 모임이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40만 명에 육박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 2주 뒤 사망자도 늘어난다며 지금도 매일 약 5천 명이 숨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섬입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 또 외국 확진자 수, 또 유럽 확진자 수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전체 글로벌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굉장히 확진자 늘어나면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러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백신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산 이런 백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많이 두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임상 시험이 이렇게 그 중단되면서 조금 관심을 좀 보이는 저번보다 첫 번째 그 승인 때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요. 카톡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그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8시 47분에 DK락을 추천을 드렸어요. 이 DK락. 근데 이 DK락 10분 만에 2.5% 익절했습니다. 8시 47분에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요. 9시 10분에 이걸 받아서 2.5% 딱 수익 내고 나왔고요. DK락 3%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1.83% DK락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플리토 또 DK락 2%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 대우부품을 12시 44분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못 나오신 분도 있고 어제 대우부품 이어가지고 오늘 살짝 반등할 때 물타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들고 가시는 분들은 내일까지도 또 유효하니까 대우부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DK락 1.5% 나왔고요. 9시 23분에는 이제 국영 GNM, 태양광과 관련한 국영 GNM, 또 김경수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는 국영 GNM. 지금 11월 6일인가요? 11월 6일 날 이 김경수의 선고가 있습니다. 그때 무죄가 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바이든과 관련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또 태양광과 관련한 이런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종류, 국영 GNM을 추천드렸는데요. 또 오늘 수익을 일부 나온 분도 있고 저도 일부 수익 실현하고요. 지금 내일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불금봉 핫이슈로 국영 GNM 오늘은 방송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우리 제자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녁에 제가 그 방송이 있는 날은 이렇게 그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고요.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나 또 불금봉 단타 유튜브 공부가 있는 날은 제가 여기에 이 방송을 안 하고요. 그대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방송이 저녁에 없는 날은 아침에 제가 방송으로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핫이슈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영GNM 2.2% 이게 바로 국영GNM이 그대로 지금 가져가는 게 핫이슈로 지금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 유니온제약 2.85%입니다. 예, 홀딩에서 어제부터 갖고 왔던 거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려시멘트도 또 현대공업도 수익을 냈고요. DK락 2%입니다. DK락 시초가로 해서 올라간 거죠. 핫이슈는 국영GNM 또 종가매매도 국영GNM으로 이렇게 대응했고요. DK락 2.5%입니다. 그리고 EM코리아 대우부품 1.5% 익절했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을 대우부품 수소차 살짝 반등할 때 나온 거고요. 골드퍼시픽 렘데시비르보다 50배 약효가 있는 이러한 그 치료제
골드 퍼시픽 2.8%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대우부품도 1.97%, 그리고 대우부품 1.2%, 대우부품 2.1%, 대우부품 0.23%, 국영지엔엠 1%, 국영지엔엠 0.49%, 또 골드 퍼시픽, 골든이 아니고요, 골드 퍼시픽입니다. 골퍼라 그래요. 그래서 줄여서 골드 퍼시픽 3.32%, 국영지엔엠 2%, 오늘 다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국영지엔엠 2.5%, 또 DK락 2%. 오늘 많은 분들이 국영지엔엠, DK락, 아 그리고 뭐 한국 유니온 제약 이런 종목 같고요.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국영지엔엠 2.2%. 살짝 반등한 데서 국영지엔엠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요, 오늘 잠깐 차트 분봉을 보시면은, 국영지엔엠의 분봉 보시면요, 제가 추천한 이후에 바로 한 요쯤에서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쭉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아마 국영지엔엠 내일 좋은 흐름으로 큰 수익을 줄 겁니다. 그래서 홀딩에서 지금 저도 일부 가져가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지금 빨간 불기둥이 하나 설 정도의 이런 그 자리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인데, 이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뉴스와 또 이러한 수급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안 끝났네요. 종가매매 국영지엔엠 2%까지 아주 큰 이러한 그 흐름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외 흐름을 잠깐 좀 보고 끝낼라 그러는데요. 오늘 뭐 그 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좋은 이러한 그 흐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테마가 지금 들쑥날쑥한데요. 내일 아침에 대응할 만한 종목들 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선주가 굉장히 강세인데요. 뭐 남산알림도 우선주, 유유제약도 우선주, 쌍용양에도 우선주, 뭐 이런 우선주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불안할 때 가벼운 우선주라든가 이런 스펙주 같은 거, 지금까지 그 바닥 횡보했던 그런 종목들이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하락을 계속한다 그러고 우선주에 또 신경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상승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종목 중에 오늘 정산의 강 시외에 흐름이 괜찮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상한가로 그냥 바로 올라갔고요. 오성 첨단 소재 보세요. 거의 뭐 상한가 찍듯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시외에서 보였습니다. 의료용 마리아나 연구나 뭐 이런 합법화 관련해가지고 바이든이 트럼프를 최대치로 압박해가지고 또 이러한 그 대선에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 기호용 마리아나 관련해가지고 합법화에 아주 긍정적인 이러한 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바로 상승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외에 하락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한송네오텍 그동안 아주 좋은 자리로 많이 갔어요. 내일 혹시 여러분들이 한송네오텍을 그 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송네오텍은 조금 내일부터 혹시 매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송네오텍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 중이었어요. 이렇게 엄청 좋은데요. 좋은 흐름입니다. 근데 장 마감한 다음에 50억 정도의 유상증자가 터졌어요. 또 전환사채 100억 정도가 또 터지면서 7%까지 이렇게 빠졌습니다. 또 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악재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한송네오텍은 이 여러분들 관심권에서 그냥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빅히트 오늘 따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빠졌어요. 지금 마이너스 4.4%대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지금 가장 관심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주가 공모가가 아주 웃도면서 상장 첫날 이런 그 엔터주들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같이 빠지면서 빅히트의 이런 상장 첫날 JYP라든가 이런 그 다른 엔터주들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 아까 마리아나 합법화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도 별 그런 그 없으면은 이걸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외 단일가에서 너무 올라 가지고 조금 아침에 대응하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그 버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이 아주 오늘 그 흐름들 조금씩 나타나긴 했는데요. 유니슨이라든가 에스코넥 같은 종목들, 또 테림포장 이런 것들이 택배 물량 증가 때문에 골판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늘 테림포장이 살짝 올라갔고요. KC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KEC 지금 투자 주의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KEC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 대응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자율주행과 관련한 거거든요. 테슬라. 이 오는 20일부터 이 테슬라 일부 자율주행차 서비스 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리미티드 판인데요. 그래서 소수 한정판으로 이런 그 관련해서 자동차 KEC입니다. 그래서 KEC가 아주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잘 올라가가지고 6만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딱 6만원 턱걸이에 오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큰 이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갔고요. 내일 대응할 만한 종목은 나중에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진행할 건데요. 그때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한테 내일 아침에 우리가 대응할 시초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장 속에서 또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2%, 약 2%요. 그리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0.8%가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도 아주 우리 불금봉은 아까 보셨지만요,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많은 종목 갖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영 GN에 뭐 이렇게 수익 내는 종목들이요, 다 같이 하잖아요. DK랑 또 홀딩했던 골드퍼시피라든가 한국유니언제약 같은 이런 종목 갖고도요, 다 수익을 내는 불금봉 기법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